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연들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주 잔악무도한 테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아, 이 자살폭탄 테러로 그냥 함께 죽어서 끝나버린 그런 테러도 아니고요. 한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또 빌딩 몇 개를 부수고 도망친 것도 아니고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을 때까지 계속 고문하면서 죽인 그런 테러리스트입니다. 때로는 독사와 전갈이 잔뜩 들어있는 가방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기도 하는 그런 사이코입니다. 뭐 한 명, 다섯 명, 열 명, 아 이 정도라면 뭐 연쇄살인범이다 그렇게 불러도 되겠지만 백 명, 천 명을 넘어간다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너무나 많이 죽이다 보니까 죽이는 자가 정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인식돼버린 그런 미쳐버린 사회가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 어떤 독재자들보다도 더욱 잔인하게 피 흘리기를 즐겼던 무시무시한 테러리스트. 죽이는 것이 당연할 만큼 여겨졌던 바로 그때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도 테러를 감행하고 독재자로서의 모습을 다시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교황은 이 도미니크 수도회와 프란체스코 수도회 이 그들에게 종교재판소를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이 두 단체의 수도사들은 범죄자들 또 아주 악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선발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조금도 그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살인을 자행했습니다. 예수께서 엄숙하게 경고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하는 것입니다. 아, 사람을 죽였어요?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당신 왜 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 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 그렇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이런 전쟁을 행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작은 뿔. 다니엘서 7장에 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랬습니다. 또 계시록 13장에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그랬고 이 바벨론의 음녀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작은 뿔, 짐승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이 음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세 존재가 각각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말씀들은 과거에 성취된 것도 있고 앞으로 성취될 것도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앞으로 성취될 것도 있다고요? 그렇게 물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절을 읽을 때 아, 휴거가 있고 난 이후에 그때 남아있는 성도들을 대항해서 적그리스도가 싸울 것이다. 그럼 먼 미래에 있을 전쟁에 그렇게 적용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주의 해석이죠. 그러나 환란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됩니다. 휴거는 환란 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란을 다 통과한 다음에 예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그때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연구는 저희 성경의 예언들 11회와 14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을 연구해보면 개국 이래로 없던 그런 환란이 나오죠. 그 환란은 아직 당도하지 않았습니다. 즉 인류 역사 이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대환란, 큰 환란, 말 그대로 개국 이래로 없던 그 환란을 여러분과 제가 겪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소한 중세기에 이 천주교회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또한 최소한 나치가 유대인들을 핍박한 것보다는 더할 것이겠죠. 북한이 정치범들을 고문하는 것보다는 더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물론 이 환란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이 정신적인 고통이 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어쨌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런 환란입니다. 자, 다니엘이 보니까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다고 했습니다. 아,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이 성경 구절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뿔이, 이 짐승이 어떻게 성도들의 피에 취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끔찍하고 무서운 악몽 같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당하며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들의 핍박 가운데서 하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지나간 역사의 페이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곧 있을 현실이기에 미래를 향한 우리 믿음의 준비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는 뭐 좀처럼 듣기 어려운 이야기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용감했던 그런 옛 이야기쯤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보통 사람들이 겪었던 신앙행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마치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죠. 처음 교회가 그때 태어난 그때부터 주님의 제자들은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아낌없이 죽음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스테반이 이 돌에 맞아서 이제 기독교의 첫 순교자가 된 이후에 이 끊임없이 순교자들이 나왔죠. 마태는 페르시아에서 폭도들의 칼에 맞았고, 마가는 이 말에 이 다리가 묶여서 밤새 질질 끌려다녀서 죽었습니다. 누가는 잔혹하게 목이 매달렸고, 베드로, 빌립, 시몬은 잔인한 채찍질을 받은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돌로매는 산채로 껍질이 벗겨졌고, 인도에 간 도마는 말 다섯이 그의 몸을 찢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죽었고, 알포의 아들 야고보는 날카로운 톱에 두둥강이 났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돌에 맞아 잠들었고, 예수의 형제 유다는 기둥에 묶여서 화살에 맞았습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목이 잘렸고, 바울은 네로 앞에서 순교의 길을 걸었지요. 한 번은 이제 안드레가 이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우상 숭배는 헛된 것이다, 그런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 헬라, 그 그리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경배하는, 정말 가는 곳곳마다 신전이 있는 바로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그곳 한복판에서 우상 숭배가 잘못된 것임을 설교하고 있으니까 이건 너무 미련한 거 아닙니까? 그냥 좀 그날의 풍습과 신앙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상도 하나 만들어줘서 그냥 그렇게 섬기게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복음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든지 사탄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무엇을 믿든지 다 구원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 그만입니다라는 이런 종교다원주의 현실은 이 기독교의 참된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른 가르침입니다. 안드레가 이제 그 우상을 공격하는 설교를 하자 그를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위협해도 안드레는 굽히지 않고 계속 설교했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선고를 받았는데, 그때 안드레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기쁨이 가득 찬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 십자가여, 나는 그대를 몇 번이고 환영하며 쳐다본다. 나는 그대에게 달렸던 분의 제자가 되었다. 나는 그대에게 달리신 나의 스승을 사랑하였고 그 십자가를 늘 포옹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다. 오 반가운 십자가여. 안드레는 3일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무서운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네로가 얼마나 폭군인지 여러분 뭐 잘 아실 것입니다. 네로는 마치 그의 영혼 속에서 인간의 흔적은 다 지워버리고 마치 그냥 사탄의 모습만을 지닌 듯 미치광이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수천 명의 남녀노소가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물의 가죽을 쓴 채 개들에게 갈기갈기 찢기게 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기둥에 이 왁스를 바른 옷을 입혀서 기둥에 묶어놓고 불을 붙여 정원을 밝히게 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바로 네로 당시에 네로에게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또 이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 역시 이 네로 못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제자이고 에베소 교회의 감독인 이 디모데가 바로 도미시안 황제 당시에 순교했었죠. 또 이 도미시안 황제의 당시에 그 사도 요한이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져 넣어도 죽지 않자 채석장인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었죠. 이 도미시안 황제는 기근, 또 전염병,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지워서 처형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아니 왜 지진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지진, 가뭄, 홍수 이런 재해들, 또한 청소년들의 탈선, 가정의 파괴, 이런 모든 사회 문제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에이, 과장이 심하다고요? 여러분 계시록 13장 15절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때가 이미 눈앞에 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자 이제 사탄은 종교의 황제를 자칭하는 교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상처가 난 발로 못이나 가시나 이런 날카로운 조개 껍질 등이 박혀있는 그런 곳을 걸어가게 해서 이 가장 괴로운 고통을 치른 뒤에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했습니다. 1556년 3월 6일 밤 10시경 캐톨릭 군인들이 이 개혁자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그 집을 급습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두 아들 모두 다 잡아서 각각 다른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미사를 드리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속죄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제사를 계속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보혈과 그의 희상이 미사에서 완전히 무시되고 발에 짓밟혀지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다면 미사에 대한 언급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가족들은 그 자기 집에 모였던 사람들의 이름을 대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고문을 받았었습니다. 끝내 입을 열지 않았죠. 그래서 먼저 아버지와 그 아들 이 보디콘이 사형 선고를 받고 화형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도중에 이 사제들은 예수님이 달려있는 그 나무 십자가를 들이밀면서 거기에 경배하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거절하자 갖가지 욕설과 함께 그런 그 개취급을 당했습니다. 이때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나무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것일까요? 우리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거기에 금글씨로 쓰인 거룩한 말씀을 느끼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먼저 불에 타면서 시편 16편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옆에서 이 다른 기둥에 묶여있던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힘을 내세요. 죄악의 상태는 곧 끝날 것입니다.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수백만의 환한 천사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열리고 있어요. 이 천주교 사제들은 이제 남은 아들과 그리고 그 어머니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고통에 못 이겨서 믿음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믿음을 저버린 것에 이 신이 난 재판가들이 드디어 아들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아들은 이 어머니가 그 믿음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어머니! 어머니는 어머니를 구원해 주신 분을 부인하셨나요? 아, 선하신 하나님, 제가 살아서 이런 모습을 보다니 제 가슴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이 자기를 위해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 주 안에서 힘이 새롭게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오 자비의 아버지시여, 이 비참한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의로 저의 허물을 덮어주소서. 주님, 위로부터 내린 힘으로 저의 첫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킬 수 있게 해주옵소서. 제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그 안에 굳게 거할 수 있게 해주소서. 이 결국 남은 아들과 어머니도 순교 장소로 끌려갔습니다. 나무에 묶여서 구경꾼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살인이나 도둑질한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일가족 모두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가정을 개방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집에 모인 사람이 누군지 그 이름을 밝혀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이 종교개혁이 있기에 한 수백 년 전에 이미 개혁을 일으킨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 리옹 태송의 피터 왈더, 바로 이제 그 왈덴시스, 왈덴스인들이 여기서 불렸죠. 이 피터 왈더가 연옥이나 면죄부 등을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개혁자들은 이제 왈덴스인이라고 불렸는데요. 이 프랑스의 이 300개 이상의 마을에서 개혁자들을 불태워 죽이거나 추방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핍박에도 개혁신앙은 계속 번성했습니다. 교황은 모든 로마 캐톨릭 교인들에게 왈덴스인들이 바로 다음과 같은 교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보는 대로 핍박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로마 교회의 권위를 믿지 않는다. 그들은 죽은 사람을 위한 헌금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들은 고해 성사도 하지 않으며 면죄부도 받지 않는다. 그들은 연옥을 믿지 않으며 그들의 친구들의 영혼을 해방시킬 돈도 지불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이 착해졌습니까? 이런 교리들을 다 취소했나요? 여러분, 이 천주교인들은 이웃 왈덴스인들을 온갖 방법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들의 집을 불사르고 재산을 몰수하고 사람들을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왈덴스인들은 숲속으로 쫓겨나서 나무뿌리를 캐먹으면서 그렇게 연명했습니다. 캐톨릭 수도사들이 이제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을 다 모아서 왈덴스인들을 근절시키는 일을 하면 석방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끔찍한 악인들은 도시와 마을을 불사르고 약탈을 시작했습니다. 교황 클레멘트 8세는 이 개혁자들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신고하는 자에게는 상금을 주겠다고 선포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거짓 증언과 탐욕에 굶주린 많은 사람들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왈덴스인들이 피난처를 찾아서 이 세상 여러 곳으로 흩어졌죠. 그 중에 알프스의 피에몬 골짜기에 피난처를 찾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피에몬 골짜기에 살던 이 루시는 임신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성난 캐톨릭 군중들이 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그런 캐톨릭 군중들에게서 쫓겨서 이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을 헤매다가 사흘째 되는 날 이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기는 매서운 날씨에 곧 얼어 죽었고 함께 어린 아이들을 이 데리고 다녔는데 두 도망을 다니던 그 두 아이들도 굶주림과 추위에 죽었습니다. 어린 이 죽은 세 아이를 곁에 눕힌 채 그녀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눈 덮인 알프스에서 이렇게 얼어 죽어가던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그까지 미사 좀 드리면 안 될까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될까요? 아니, 그냥 미사를 드리고 하나님, 제가 미사를 믿어서가 아니고 이렇게 안 하면 죽어요. 이 아기도 죽어요. 이렇게 갓난 아기도 죽어요. 아시죠? 그렇게 해서 살면 안 될까요? 꼭 이렇게 죽어야만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점점 감각이 마비되는 그런 매서운 추위 속에서 어린 세 아이들을 눈 속에 묻어버리고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며 원망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얼어 죽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과도 예수의 이름을 바꾸지 않는 그런 순교자의 믿음이 필요할 때 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 타라쿠스라는 한 그리스도인이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제들이 그에게 신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나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아, 재판관들이 화가 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같은 대답을 또 했습니다. 아, 미사를 드리면 너의 생명도 살려주고 또 황금과 직업도 주겠다. 그런 회유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로운 명칭보다 더 큰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자 거꾸로 매달아서 이 소금과 식초를 넣은 것을 코에 쏟아넣고 계속 고문을 했습니다. 세 번 그렇게 회유하고 또 고문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이 원형극장에 끌고 가서 맹수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굶주렸던 동물들이 한 마리도 그들을 해치지 않은 것입니다. 곰도 사자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장에서 칼에 죽게 되죠.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예로운 명칭보다 다른 무엇을 바라지 않습니까? 이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 그때가 되면 난 예수님의 편에 설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알비젠스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알비젠스인이라는 것은 알비에 살고 있던 그런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이제 시작했죠. 교황은 유럽 전역에 이 알비젠스인들을 탄압할 군대를 일으켰고 소위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르는 그 전쟁에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도시를 불태우고 또 불타는 집안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 거리로 나오면 군인들의 칼에 쓰러졌습니다. 거리마다 피가 시냇물처럼 흘렀습니다. 6만 명 이상의 남녀노소가 살해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버지의 목에 매달리고 아버지는 그들의 자녀를 품에 안은 채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부모가 이 군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바라면 살인자들은 비웃는 소리로 너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데 너의 그리스도는 어디 있느냐? 그런 조롱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대학살 사건이 교황에게 보고되자 가장 큰 기쁨이 되었죠. 이 믿음의 대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메달이 발행되었습니다. 대잔치가 벌어졌고 축포가 쏘아졌습니다. 여러분, 천주교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몸을 웅크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때 이 제수잇은 다음에 다섯 가지 이 조항들의 서명만 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공표했었습니다. 첫 번째, 화채설. 여러분, 이 화채설은 미사 때 이 먹는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진짜 피와 살로 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들조차 믿지 못할 터무니없는 미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상숭배고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교황의 무호성. 교황은 완전하다고요? 여러분, 교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옥. 모든 사람의 운명은 그들이 죽게 될 때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옥에서 고생하다가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런 교리는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허황된 이야기죠. 그리고 네 번째, 죽은 자를 위한 미사가 영혼들을 연옥에서 해방한다. 여러분, 이 죽은 자를 위한 미사라는 것은 연옥이라는 그 허망한 믿음을 따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자들에게 하는 기도가 죄를 사해준다. 여러분, 성자들도 그리스도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믿지 않는다고 해서 죽이는 일을 하지 않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캐톨릭의 신조가 변경됐습니까? 아닙니다. 천주교회가 정치적인 힘을 얻게 되면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또다시 핍박의 칼을 쳐들 것입니다. 이 1655년 1월에 또 하나의 법령이 반포되었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로마 캐톨릭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집과 재산을 몰수당할 뿐만 아니라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여러분, 믿기 힘들겠지만 같은 세력으로부터 같은 법령이 곧 발표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회가 동일한 법령을 곧 내릴 것입니다. 무슨 법이었죠?
제한된 시간 내에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집과 재산을 몰수당할 뿐만 아니라 사형이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이것이 바로 계시록 13장 얘기입니다. 이 명령이 추운 겨울에 갑자기 내려졌기 때문에 제대로 옷도 걸치지 못하고 이 산속으로 들어가 심한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갔습니다. 집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살아되었고 당시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이 개혁자의 편지가 있습니다. 군대들과 캐톨릭 신도들과 사제들이 합세해서 성난 파도처럼 우리에게 덮쳐왔습니다. 각종 범법자들과 죄수들은 신교도들을 근절시키면 이 세상에서 용서와 자유를, 저 세상에서의 면죄를 약속받고 형성된 군대였습니다. 젊은 부인 막달린 베르티노는 발가벗긴 채 절벽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많은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바위에 던져져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집집마다 피가 얼룩져 있으며 죽은 시체들이 길에 널브러져 있고 곳곳에서 신음소리와 비명소리가 사람의 귀를 찌르고 있습니다. 같은 도시의 메리 레이몬드 자매는 죽을 때까지 뼈에서 살을 깎아내었습니다. 안 카르보니에르 자매는 막대기 한쪽 끝은 그녀의 몸을 꿰뚫고 다른 한쪽 끝은 땅속에 박힌 채 죽을 때까지 그렇게 달려있었습니다. 안데라 미시아린 형제는 그의 네 자녀들과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세 아이들은 그 앞에서 조각조각 찢겼으며 군인들은 한 아이가 죽을 때마다 그의 신앙을 취소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계속 거부했습니다. 한 군인이 마지막 가장 어린 아이의 두 다리를 집어들고 아버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자 아버지는 전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비인간적인 금수는 울부짖는 어린 아이의 다리를 찢고 머리를 부셔버렸습니다. 지오바니 펠란치오니 그의 맹세를 취소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의 한쪽 다리를 말꼬리에 메어 거리를 끌고 다녔는데 가톨릭 교도들이 아우성을 치며 그에게 돌을 던지면서 그는 귀신 들렸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갓난 아기들에게도 어떠한 자비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라타의 교장 자코 비노르는 발가벗긴 채 채찍에 맞은 다음 빨갛게 달군 쇠집게로 손톱 발톱을 뽑고 단검으로 손에 구멍을 내었습니다. 폴 가니에르는 이 경건함으로 사랑을 받았는데 두 눈을 뽑히고 산채로 허물을 벗기고 몸을 네 부분으로 잘라내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고난을 입이 말을 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캐톨릭이 이렇게 잔인했다 그런 과거사를 들추어 내려는 것도 아닙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한 일 같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의 순교자들이 우리랑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런 순교자들의 신앙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여기 상세르는 개혁자들이 1573년 피난처를 찾아서 도망온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이 천주교 군대들이 포위해서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양식이 부족해서 온갖 종류의 풀을 뜯어서 그렇게 먹기도 했지만 대부분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많은 아이들이 기아를 견디지 못하고 거의 다 죽어갔습니다. 한 번은 이 10살 난 아이가 죽게 되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를 보면서 부둥켜안고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 부모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내가 굶어 죽는 걸 보면서 왜 그렇게 울어요? 나는 빵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 감사하기로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었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읽었잖아요. 이 말을 하면서 아이는 죽었습니다. 이 더 끔찍한 일은 이 제수이시 이 개혁자들의 자녀들을 비밀리에 유괴하거나 또는 무자비하게 아이들을 빼앗아가서 로마 캐톨릭 교도로 양육시킨 것입니다. 가련한 부모가 저항을 하면 즉시 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의 자녀들이 순교자들의 피를 탐하는 자로 양육시킨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기 신혼부부가 있으십니까? 이 디모데와 그의 아내 모라는 이 결혼한 지 3주도 안 되었을 때 이 핍박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디모데가 이 성경을 이제 디모데에게 성경을 불태우라 그렇게 명령을 했죠. 그때 그가 만일
내가 자녀가 있었다면 그 아이들을 희생시킬 망정 하나님의 말씀에 한 부분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에 격분한 이 캐톨릭 신부들이 그의 두 눈을 뽑아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하면서 너는 이제 그것을 볼 수 없을 테니 그 책들은 내게 쓸모없는 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목에 무거운 것을 묶어서 거꾸로 매달고 입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이것도 용감한 모습으로 견디자 이 그가 아내를 몹시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아내를 불러와서 남편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설득시키기만 하면 남편을 살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내 모라는 온갖 사랑의 말로 신앙을 포기할 것을 회유했습니다. 디모데는 몹시 고통스러웠지만 믿음을 위해서 죽을 결심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아, 모라가 계속 이 측은대면서 계속 졸라대자 이 디모데는 그녀의 잘못된 사랑을 몹시 나무랬고 그리고 그녀는 다시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 회복하고 생각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몹시 화가 난 재판관들은 그녀에게도 고문을 명했고 그리고 고문 후에 둘 다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서로가 서로에게 낙심시키는 말과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좀 맞지 않는다고 편가르고 비난하고 공격적으로 대응할 그럴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형틀에 같이 못 박힐 운명 아닙니까?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한 번은 한 사람이 이 성자의 날에 일을 했다고 체포되었습니다. 이 무엇 때문에 종교에 위배되는 일을 했느냐? 그렇게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어서 노동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하며 내 양심은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성스럽게 지켜야 할 날은 안식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답 때문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글거리는 불길 앞에서 여러분의 양심도 내가 거룩하게 지켜야 할 날은 안식일 뿐입니다.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그런 분명한 이유와 소망의 근거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가벼운 형이 종신징역이었습니다. 개혁자들은 이 재판을 통해서 보통 세 번 이상의 고문과 투옥을 반복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죽게 되지만 그런 석방됐다 하더라도 이 잔인한 고문 때문에 평생을 불구로 지내야 합니다. 여자들도 아이들도 봐주지 않고 이 남자들과 똑같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이 종교재판소에서 일하는 여인이 이 불쌍한 죄수들을 너무 불쌍해서 약간 격리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마에 이 뜨거운 쇠로 이단의 조력자라는 말을 새겨 넣었습니다. 개혁자들에게 지푸라기 하나라도 전달하거나 물이라도 한 컵 주면 그것은 이단자에게 호의를 베푼 자로 마찬가지로 정죄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해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캐톨릭의 미신적인 교리들에 그들의 양심을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곧 또 생길 것입니다. 1555년 2월 9일 화형당한 이 로렌트 테일러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사도라고 불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화형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형장으로 가는 길에 그의 어린 딸이 아버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 사랑하는 아빠다. 엄마, 저기 아빠가 끌려가고 있어요. 그를 끌고 가던 군인들이 가족들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테일러는 가족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에 잘 있어 여보 용기를 잃지 마오 내 마음은 평안하다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새 아빠를 일으켜 주실 것이오 아이들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상을 멀리해라 아빠 하늘에서 만나요 여러분 참 눈물겨운 광경입니다 그러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다시는 눈물이 없는, 원망이 없고 오해가 없고 죄가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개신교 목회자인 지아나블의 가족을 납치한 후 이 지아나블에게 로마 캐톨릭의 교리를 신봉하면 아내와 아이들을 즉시 석방시켜줄 것이고 명예스러운 공직을 주고 그러나 만약 거절한다면 아내와 아이들을 사형시키겠다고 그렇게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아나블은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가 신앙을 버릴 만큼 고통이나 잔악한 죽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약속도 소용없으며 협박은 다만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해줄 뿐입니다. 나의 아내와 아이들이 붙잡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 가슴은 찢어질 것처럼 아픕니다. 그들이 끔찍한 죽음을 당하리라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나는 남편과 아버지로서 무력함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당신의 고난은 오직 그들의 일시적인 몸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몸을 파괴시킬 수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당신 마음속에 개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 후에 이제 그의 가족은 비참한 죽음을 당했고 지아나블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파했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여러분, 이 로마 천주교가 일찍이 인간사에 있었던 다른 어떤 기관보다 더 많이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1000년 이상을 다스리면서 약 1억 명 가까이 살아있습니다. 이 교황청의 이 파렴치한 종교재판소가 아직도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로마 천주교회는 그것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이름을 신앙교류를 위한 성성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성도와 더불어 싸우고 가장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한 자가 교황권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체포되어서 가족과 친구들이 모르는 그런 비밀 장소에 갇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고문실에서는 휴대폰을 가진 사람도 없고 가족들에게 사랑해요라고 문자 메시지도 전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왜 잡혀왔는지 이유도 모르고 재판도 없이 유죄가 선언됩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고문으로 이단의 죄를 자백할 때까지 계속 고문합니다. 고문으로 인해서 살점이 찢어지고 인두로 지지고 뼈를 꺾고 나서 다시 의사에게 치료받은 후에 다시 새로운 고문으로 또 갈기갈기 찢겨줍니다. 이것은 가상의 환상도 아니고 지나간 옛 이야기도 아닌 무서운 현실입니다. 로버트 글로버가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글로버는 이 감옥의 한쪽은 그 집의 하수였고 또 다른 한쪽은 도시들의 하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와 병균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감옥이었고 여러 가지 질병에 감염되었었죠. 그가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고문을 당한 후에 감옥으로 옮겨져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눈물을 흘렸다오.
나는 혼잣말을 했다. 오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제게 이 큰 차별을 베푸셔서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 사이에 끼워주십니까? 여러분 고난받고 계십니까? 진리 때문에 가슴 아픈 일들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외쳐봅시다. 오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제게 이 큰 차별을 베푸셔서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 사이에 끼워주십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3월 28일 이 스티븐 나이트가 화영장에서 무릎을 꿇고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기꺼이 이 생명을 버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욕되게 사는 것보다는 또 주님의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고 인간에게 순종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위해 죽음을 당하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저 광란하는 불길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계명이 가장 달콤하고 유쾌한 것이 되게 해주소서. 이러한 한 사람의 순교는 피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괴로운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런 불굴의 태도와 침착한 모습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심한 그런 순교자들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짐승의 폐 환란이 우리에게 내려질 때,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 서게 될 때, 우리를 고소하던 검사가 또는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가 그들의 법복을 벗고 우리와 함께 피고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뚜렷한 구별이 있을 것입니다. 그 구별은 너무나 분명해서 진리를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백성들 편으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화형당한 토마스 크레머를 잘 아시죠? 이 크레머는 이 고문에 너무 힘들어서 자기 의견들을 다 취소하겠다고 사인하고 그렇게 풀려났었죠. 그렇게 풀려난 지 얼마 후에 그는 다시 교황은 적그리스도고 그의 모든 거짓된 교리들을 부인합니다 라고 그렇게 다시 설교를 해서 또 끌려왔습니다. 그는 화형당하기 전에 취소문에 서명을 했던 자기의 오른손을 불쑥 이 불길 쪽으로 손을 내밀어서 불길이 그의 몸에 닿기 전에 먼저 손이 까맣게 타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교자들이 그 무서운 고문들을 견디고 이 평화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죽을 수 있도록 만든 그것은 이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순교를 당해야 한다면 우리가 화형을 당하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순교자의 믿음이 그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은 그때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배워야 합니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우리 눈앞에 있는 이러한 때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존심이 조금만 건드려지면 못 참고 부르르 떨고 여러분 이런 조그만 시험들 때문에 우리가 끙끙 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언제 철이 들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뜨거운 열심으로 진리에 충성해서 순교자의 죽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혹당한 광신자나 야심만만한 위선자로 여길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기뻐하다가 멸망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순교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나를 위해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생애 가운데 나타난 사람들이고 한치의 타협함도 없이 진리를 고수하기 위하여 고문과 핍박과 고통을 감수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자신의 가족보다 자신의 아이나 사랑하는 부인이나 자신의 명예보다 자신의 안일한 삶보다
세상의 인정보다 그 무엇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온 우주에 누가 과연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에 충성하는 당신의 참 백성인지를 들어올리시고 보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칭찬은 일시적이지만 주님의 칭찬은 영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